자,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어제 기념사 대통령 기념사 중에 보면 기념사 중에 가장 뭐 하나하나 할 얘기가 있지만 가장 사람들을 충격에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게 이거예요. 아, 우리가 식민지배 당한 게 우리 탓이다 이런 거죠. 이거 무슨 학폭이 벌어졌는데 학폭 피해 학생한테 책임이 있다,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. 한숨을 그냥 세게 쉬시네.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거 다른 그 전에 이미 아니고. 정진석 씨가 했잖아요 한번. 아, 했지. 네. 그 똑같은 우리,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그 시간 없어서 제가 그 영상을 못 봤는데 누가 지지자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천공이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대. 아 진짜? 네, 그거를 이렇게 따서 뭐가 이렇게 있던데. 그래서 영상이? 이어져 온 거구나 이게. 네, 맥락 그게 맥락이. 예. 와, 맥락 있는 거래요 이게. 아 이것들은 진짜.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 대표 대통령의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또 천공이 하는 거하고 다르고 정진석 얘기하는 거하고는 급이 다르죠. 어떻게 그것도 3.1절 기념식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. 진짜 하늘에 빵꾸가 났어요. 천공이야. 뭐 이런 일이 다 있어.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죠. 하늘에 구멍이 뚫렸구나. 친일 식민사관이 쩔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한 거죠. 전 국민 앞에서. 사실. 그러니까. 거기다가 일본은 좀 뭔가 경고도 좀 하고 좀, 앞으로 잘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. 이거는 단순한 무지도 아니고 무식의 소치일 뿐만 아니라 이건 반역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. 만약에 우리 당의 뭐 지도자도 아니고 이원태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우리는 한국에서 못 살까요, 그지? 아니 이거는 야, 한마디로 정말.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한 행위였다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정해준 공식적인 멘트로 인정해주는 거예요.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한 건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, 진짜. 그래서 그게 문제네, 진짜. 그렇죠, 난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른다. 모른다고 생각해요. 내가 뭔 일을 했지, 뭔 말을 했지.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른다. 아 근데 지금 최강 의원님 응원이 막 응원 메시지가 막 올라오더니. 저 갑자기 끊겼어. 대신 여기서 한번 강민정, 최강욱 두 의원님을 위해서 민영배는 빼고 최강만 위해서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. 갑자기 뜬금없이요. 아 그러면 관중들을 괴롭히세요. 좋아. 이원택 만세. 원래 우리 이렇게 라이브 할 때 하는 시작할 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중간으로 옮겼어요. 자 아니 막간을 이용해서 누가 선배 같아요 저하고 둘이. 아, 아 여기 또. 선배 같아. 아, 또 왜 이러는 거야 지금. 아 진짜로? 이원태 의원이 선배 같지 않아요? 당신 나보다 늙었잖아. 아. 자백을 해. 뭐 이거 윤석열 닮아가는데 자백하라고 막. 선배인 걸로 알았는데. 선배인 건 맞아. 자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이 농성장에 딱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게 있어요. 그게 구호 외치는 거거든요. 세게 한번 해봅시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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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럽시다. 잉 하지 마라고. 라 수용하라. 예. 이렇게 해야 돼. 중단하라. 예. 자, 국민의 명령이다.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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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하면 심심하죠. 예. 3.1절망은 웬 말이냐? 윤석열을 규탄한다. 3.1절망은 웬 말이냐? 윤석열을 규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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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중간에 한번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작은 뭐 제법 됐네요. 자, 3.1절 얘기는 꼭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이 정도 하고.